국내 출발 증시 전망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떻게 출발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전 오늘 증시는 보합 출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예,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글로벌 시장이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1.6%, 항셍 1.96% 상승 등 지난주 하락 이후에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금융소득세 유지, 홍콩은 배달업체인 메이투안의 반독점법 이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을 했지만 추세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를 살펴보면 전일 상품 가격 급등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장 초반에 상승세가 꺾이면서 하락 전환하며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지난주 큰 폭의 조정 때문인지 0.1% 상승 마감을 하였고 아시아와 미국 지수의 상세 효과로 보합 출발 예상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 모멘텀의 부재입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73조 원, 영업이익은 15조 8천억 원으로 잠정 짓게 되었습니다. 분기 매출액이 70억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입니다. LG전자 또한 3분기 최대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실적은 이번 3분기 이후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효과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등, 가전의 교체 등으로 인한 호실적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글로벌 악재 등이 많은 현재의 미래의 실적치는 하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헝다 그룹 이슈, 환율 상승세 등 우리나라 시장의 불리한 요사들이 아직 만연하고 지난 주말 기간 동안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수급은 긍정적입니다. 지난주 대형주들은 개인들이 반대매매와 외국인이 큰 폭의 이탈로 인해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외국인들은 8거래일 동안 약 2조 1000억을 팔면서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가량 빠지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말로 가면서 외국인들은 BBIG 섹터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부분에 좀 무게중심을 실어보면 좋을까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투자 전략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대형주들은 헝다그룹 이슈, 미국 디폴트 등 글로벌 증시 약세 속에서 개인들의 반대매매, 외국인의 이탈로 인해 큰 폭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LG화학, 카카오, NC소프트 등 BBIG 대표주들은 지난주 외국인들의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이 추세는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수급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 줄어들진 않지만 나라 안팎으로 위드 코로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오프닝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독감처럼 여겨지는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 주가에도 많은 영향이 갈 것입니다. 최근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의 개발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더욱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을 가져올 것이고 특히 위드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키트 섹터, 여행주 섹터, 공용주 세트 등 관심을 가지고 수급 체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한 만큼 이런 조정 시기에 잘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동차 섹터의 반등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주들을 대표하는 종목들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주가가 많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의 큰 폭의 하락 속에서도 자동차 섹터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는 해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가 생겨서입니다. 그랜저, 아반떼 등 생산 라인이 비교적 많은 국민차 같은 경우에도 6개월가량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말레이시아 공장의 봉쇄 조치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고 밀린 주문을 차차 해소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동차 섹터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